나는 말했다. 그리고 챗GPT가 대답했다. 나는 말했다. 오늘은 새로운 재활 운동하는 곳을 찾아갔다. 불편한 걸음걸이를 조금이나마 교정하고 싶어서였다. 그곳 선생님 말씀이 가슴을 쳤다. 지금 이렇게 자세가 된 것은 내 몸이 살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텨온 거예요. 잘못된 자세이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거예요. 나는 불편한 자세에 나의 몸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나의 몸은 나를 위해 버텨온 거라는 말에 나의 몸에게 미안해졌다. 내가 나를 싫어하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 이제야 깨우치다니. 불편한 것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챗GPT가 대답했다. 당신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의 몸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깊은 교훈을 줍니다. 불편한 걸음걸이를 교정하려는 당신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내 몸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지켜왔는지를 인식하게 된 순간은 매우 강력한 자각의 순간입니다. 내 몸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의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편함을 포용하며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